열전달 3의 3절 원통 또는 원간에서의 1차원 정상 상태 열전도 해석 그리고 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긴 원통이 있을 때 우리는 R 세타 G 좌표를 사용해서 즉 원통 좌표기를 사용해서 온도를 구합니다. 자, 근데 물론 일반적으로 온도는 TR 세타 또는 시간의 함수일 수 있지만 지금은 1차원 오로지 온도가 정상 상태이고 G에 따라 이 원통이 아주 길면은 아주 긴 경우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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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분포가 G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대칭이기 때문에 세타 방향으로도 변하지 않고 오로지 온도는 R 방향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이고 온도가 공간에서는 오로지 반지름 방향 공간의 좌표가 하나로 변할 때 우리는 1차원이라고 하죠. 그때의 온도 분포와 전도열전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몇번 얘기했지만 특별히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열전도율이 K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해석을 합니다. K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가장 일반적인 또는 제너럴한 방법 또는 스탠다드한 방법은 항상 모든 열전달 문제에서는 유체각도 마찬가지지만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배방정식으로부터 풉니다. 그래서 뭐를 구하느냐? 온도 분포를 구하는 겁니다. 온도 분포를 구하면 열전달률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가장 표준적인 제너럴한 방법입니다. 유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체각 1 말고 2 들어가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속도 분포를 구하고요. 속도 분포로부터 전달 능력 등 여러 가지 유량도 알고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지배 방정식은 열 전도 방정식이 되겠죠. 이미 앞에 2의 2절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적어 본 것이 요식이 되겠습니다. 일식. 그 앞에서 7비식이죠. 지금 여기서는 일식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단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정상 상태니까 이거 0이죠. 없습니다. 열 발생 없는 경우 당연히. 그 다음에 Z와 세타 방향으로는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지배 방정식은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이거 이꼴 0인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온도는 원래는 R, 세타, Z, T의 함수였겠지만 다 없어진 거 T는 R만의 함수입니다. T가 R만의 함수일 때는 우리가 라운드 하나 표시하지 않고 이걸 D로 표시합니다. D. R만의 함수일 때. 따라서 단순화된 지배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D. 지배방정식이란 말은 이거의 온도를 지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풀면은 온도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보면은 R에 대해서 두번 미분이 있으면은 경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R equal R1에서 조건과 R equal R2에서 조건. 즉, R equal R1에서 T가 T1이고, R equal R2일 때 T가 T2인. 그래, 요거 다 미분 방정식 형태와 경계 조건이 주어져야 내가 몇번 얘기했죠? Well posed problem. 풀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풀어야 하는 도메인, 이제 2차원. 이렇게만 R 세타 2차원만 나타내면은 R 좌표가 되겠고 여기가 또 세타인데 지금 세타는 필요 없고 R만 바뀌니까 이게 R1이고 R2 우리가 풀어야 하는 도메인은 이게 되겠죠. 영역은 여기에 온도 분포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분 방정식이지만 너무 간단한 거니 적분하면 되죠. 적분 한번 적분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R dT dR은 C1 적분 상수 두개 나오니까 우리 지금은 C라 안 적고 C1이라 적었습니다. 자, 이걸 풀려면은 또 dT dR은 R을 나누면은 R분의 C1이죠.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분은 이거 다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미분 방식 푼다기보다 단순 적분이죠. T는 R분의 1을 적분하면 C1 로그 R 플러스 적분 상수 C2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자, 적분 상수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해라 한다라고 얘기했죠. 적분 상수는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앞에 r equal r1일 때 t1이고 r equal r2일 때 t2니까 구해 보면은 여기서 미지수는 c1과 c2니까 식이 두개 있으니까 요 빼면은 c1을 금방 구할 수 있네요. c1. c1 구하면 대입을 하면 c2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한 다음에는 이 c1과 c2를 여기 대입을 하면 되겠죠.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하면 온도분포는 이런 온도분포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온도분포를 보면 여기서 R에 대한 함수는 이것을 로그 R로 표시되네요. 나머지는 다 상수죠. 로그 R2, R1 이런 건 상수고 다 상수니까 로그 기본적으로 로그 R, C1 로그 R 플러스 C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앞에서 되겠지만 따라서 이것을 온도분포를 그려보면 직선이 아니고 이와 같은 로가리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열 발생이 없고 R 방향으로 온도가 변한 정상 상태 원통에서의 온도 분포는 직선이 아니라 대수입니다. 이렇게 로가리즘이 되겠습니다. 해에서부터 알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온도 분포를 구했으니까 온도 분포를 구하면 뭐 한다? 온도 분포로부터 Q닷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대입을 하면 되죠. 온도가 이렇게 주어 있으니까 이것을 R에 대해 미분하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원통에서의 전도 이뤄진다는 이 로그 R1 분의 R2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은 R 위치에서 기울기가 다르죠. 자 그런데 Q닷은 DTDR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면 Q닷이 R 위치에서 달라질까요? Q닷은 미분을 해보면 미분에 로그 R 미분하면 R분의 1 항이 나오죠. R의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A가 2πRL 여기 R에 비례하죠. 그래서 K와 이걸 곱하면 여기 R과 여기 R분의 1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R은 없죠. 즉 R의 함수가 아니죠. R의 함수가 아닙니다. 그 말은 반경 R에서 모든 점에서 Q'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원통에서는, 원관에서는 온도 기울기는 직선이 아니지만 R에 반비례하는데 기울기가 면적이 R에 비례하니까 Q' 일정하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요 설명을 이렇게 다 있습니다. 몇번 얘기했지만 모든 R의 위치에서 여기까지 Q와 여기 나가는 Q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정상 상태가 아니죠.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경우죠. 바뀌어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은 Q닷은 반경 R의 위치와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지금까지 온도 분포를 구하고 지배방 정식으로부터 온도 분포를 구하고 온도 분포로부터 열 전달률 Q닷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아 나는 이 온도 분포는 관심 없어. 이 Q닷만 알고 싶어. 그럴 때 지금처럼 해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양 표면의 온도는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Q닷은 마이너스 KA DTDR이 되겠죠. 그런데 원통의 반경이 R일 때 면적 A는 어떻게 되나요? 2πRL이겠죠. 이 원관의 길이는 L입니다. 2πRL을 대입을 하면 Q닷은 마이너스 K 2πRL DTDR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Q닷이 어떻게 된다? 컨스턴트 상수죠. 상수이고 여기에 DTDR 있으면은 적분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적분하느냐? 변수분리라 그러나요? R 있는 건 R끼리 즉 여기 DR이 있고 DT가 있으니까 R 있는 것은 반대로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Q.DR R 여기 R 있으니까 넘기면 R분의 Q.DR. 근데 Q.DR은 상수죠. 상수 명심해야 됩니다. 일정합니다.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K 2파이 R에다가 DT 이렇게 묶으면 뭐 Q닷은 뭐 여기 가도 상수는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이제 각자 적분을 하면 되죠. 적분하는데 정적분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1에서 2까지 이것도 1에서 2까지 하면은 DR이니까 R1에서 R2까지 T1에서 T2까지 Q닷 상수고 요거 다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적분하는 거 쉽죠. R분의 1 적분하면 로그 R1에서 R2니까 로그 R2 빼기 로그 R1 이거는 로그 R2 R1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뭐 T2 빼기 T1 너무 쉽죠. 그러면은 우리는 Q닷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한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Q닷만이 목적이니까 나머지를 다 넘기면 Q닷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방법은 온도분포를 안 구했죠. 그리고 1차원, 지금처럼 1차원 단면적이 변하는, 이게 단면적이 변하죠. R의 위치에 따라서. 단면적이 변하는 1차원 열전도 문제,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런 문제든지 이런 단면이 변하든지 하는 1차원 유동에서 Q닷을 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원통도 방금 우리 Q닷을 구했으니까 이 2파이 K를 밑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열장회로죠. 바로 온도차 빼기 R 이것을 우리는 원통에서의 전도 열장을 이렇게 실린더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건 이제 외워둬야 되겠죠. 2파이 K 외울 수 없습니다. 2파이 KL분의 로그 R1분의 R2 이런 식으로 왜 R1이란 것은 여기 R1이고 R2 이렇게 그러면은 요걸 구했다면 전체 Q닷은 바로 R 실린더분의 D1 빼기 D2로 구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평면 빼기나 R만 구한다면 즉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 온도가 T1, T2 사이에 열장으로 나타내면 R 실린더분의 T1 빼기 T2, T1과 T2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구하고 자 그런데 역시 R 실린더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을 뭐 외워둬야 되겠죠. 이제 복합 이 구하니 복합 백면 이 백면이 있고 또 다른 백면이 있고 단열재도 있고 뭐 이렇겠죠. 이렇고 안에 물이 흐르고 바깥에 공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 온도 흐르는 물의 온도는 T1대1이고 바깥에 공기 온도는 T1대2다. 이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뭐가 있다? 대류 열장이 있겠죠. 여기와 여기 사이도 대류 열장. 그리고 여기는 실린더 1, 실린더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그 열장을 회로를 그려보면 직렬입니다. 이렇게 다 더하면 되겠죠. 즉 R 토탈이라는 것은 R 컨벡션 1, R 실린더 1, 2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전체 구하고 나면은 R 토탈분의 T 무한대 1 빼기 T 무한대 2. 지금 현재 T1, T2, T3는 모르는 경우죠. 그렇게 Q닷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평면 백이나 똑같습니다. R만 표시를 하고 나서는 R 토탈을 구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게 R 실린더 1, 실린더 2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R 실린더 1은 2파이 KL분의 로그 R1분의 R2. R1분의 R2라는 것은 여기니까 R1분의 R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R 실린더 2는 R2와 R3, 여기 R 실린더 2니까 R2와 R3의 관계니까 요거 이렇게 해야죠. R3 나누기 R2. 2파이 KL은 같고 로그 R3 나누기 R2. 그 다음에 R 컨벡션 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릅니다. R 컨벡션 1은 H1, A1인데 2파이 H1이라는 것은 요 제일 안에 요 면적이죠. 요 표면적. 2파이 R1, 2파이 R1 L이 되겠죠. 에다가 H1. 근데 바깥의 면적은 다르죠. 2파이 R 이요 표면적 이거 곱하기 2 표면적이 이렇게 되겠죠. 2파이 R3 L H2. 요 원관의 표면적. 요게 달라 요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 만 명심하면 즉이뭐뭐 예제 풀 것도 없습니다. 요것만 다 계산할 줄 알면 여기다 넣으면 R 토탈을 구하고 R 토탈을 구하면 Q닷은 쉽게 구하고
그 다음 중간 온도 구하라. 이건 또 평면하고 똑같습니다. Q다 구하면 저항 곱하면은 뭐 하는가. 이거 뭐 평면 예제 문제도 보고 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3의 3절 원통에서의 1차원 정상 상태 열전도 그리고 열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